필요한 종목 30위까지 체크해 드릴게요. 동구홀딩스 합병으로 인해서 오늘 땅 쳤는데 일단은 급등이 나왔으니까요. 추세선은 1일선 갖고 싸우자고요. 추세선은 1일선 갖고 싸우고 일단은 홀딩 하자고요. 자, 다산네트워크스 오늘 50% 정리하시고 월요일날 한번 더 들어올리면 웬만하면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자고요. 자, 다산네트워크스 우크라이나 테마로 지금 올라섰는데 일단은 매집을 하기 위해서 얘가 급등이 지금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. 자, 파워력은 조금 힘있게 올라왔는데 월요일날 웬만하면 나오는 방향으로 하고 싸우자고요. 자, 모헨즈 일단 50%는 익절하고요. 한 번 더 들어올리면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들어올리면 이거를 모았다고 봐줘야 되나. 400% 올렸네 여기서. 자, 50% 익절하고 나머지는 월요일날 상황 봐서 나머지는 탈출하는 방향으로 한 번 더 쳐준다면은 탈출하는 방향으로 하죠. 한 번 더 들어올린다 그러면 땡큐하고 마무리 짓습니다. 자, 샘표식품. 자, 50% 익절하죠. 샘표식품도 50% 익절하고 싸우자고요. 자, 후쿠시마 원전 테마로 인해서 지금 들어올린데 상한가 가면은 월요일날 한번 마무리 짓는다고 생각하고 싸우고요. 일단 50%만 익절하고 싸우죠. 현재 자리에서. 자, 손절가는 4만원. 자, 손절가 4만원 조금 세다. 잠깐만요. 손절가는 39,000원 잡고 싸우자고요. 손절가 39,000원이요. 자, CBI. 자, 17,000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10분의 1 토막 만들고 테마성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. 정지 먹었다가 액면 통합으로 인해서 오늘 퉁 쳤는데 자, 추세선 1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. 자, 동국제강 신규 상장을 했네요. 아, 동국제강 지금 분봉을 한번 볼게요. 일단 홀딩하고 월요일에 한번 더 보죠. 아우디앤비처스 자, 이틀 퉁퉁 치고 올라오는데 14,000원에서 약 10분의 1 토막 냈다가 2021년도에 다시 한번 끌어 당겼는데 그리고 다시 내려온 종목인데 프리미엄은 345% 현재 붙어 있고요. 화장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. 자, 계속 지속적으로 중국 관련 테마 종목이라고 중국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인데 계속 연속으로 적자에다가 올해 1분기 당기순이 흑자가 나왔는데 자, 유보율은 81% 지금 회사의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자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. 조심들 하시고요. 자, 지금부터 추세선 1일선만 갖고 싸운다. 1일선만 갖고 싸워요.
KG 케미칼 오늘 분할 리순으로 인해서 지금 들어올렸는데 자 추자산 역시 1일 선만 갖고 써보세요. 알비케이크로 회사는 저평가고 제목 구조도 튼튼해요. 자 통신장비 회사인데 자산 대비 47% 저평가고요. 재무 구조는 연속 흑자, 3년 연속 흑자, 올해 1분기도 흑자. 재무는 부채 비율이 31%. 유보율이 400%. 회사의 원자재하고 한 800억 정도 있죠. 회사는 단단하다고 좀볼 수는 있네요. 일단 홀딩 하시고요. 지금 이 자리가 매집이라고 지금 볼수 있는 자리인데 자 추세선은 1일선 갖고 싸우자고요. 1일선이요. 케어젠 지속적으로 지금 우상향을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눌림목에서 지금 조정 보이고 다시 한번 또 올리고 있는데 자 추세선 1일선만 갖고 신규는 들어가지 마시고요.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5만원대에서 지금 24만원까지 올렸다가 다시 한번 내렸다가 들어올릴 모습 보이는데 케어젠 1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. 프리미엄이 현재 약645% 붙어 있고요. 시총은 2조 1000억짜리 회사고요. 자, 올해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분기 실적은 잘 나왔어요. 자, 올해 실적을 굉장히 지금 높게 보고 있고 매출도 일단 1분기에 전년 대비 비해서 많이 나왔는데 매출도 약100% 정도 성장을 했고요. 당기순이익도 약 70, 80%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, 자, 지금 프리미엄을 미리 받고 실적 좋다는 이유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, 조심들 하시고요.